도와주세요. 아무도, 거기 아무도 없어요. 제발, 저 제발 살려주세요. 은별아. 선생님. 괜찮아? 뭐 다친 데 없어? 너 이 시간에 어쩌다가 여길. 일단 나가자. 한이안, 너 마침 잘 왔다. 은별이 좀 집에 데려다 줄 수 있겠어? 네. 너 왜 그래? 은별이가 많이 좀 놀란 것 같다. 고은별, 일단 집에 가. 선생님하고 내일 얘기하자. 네, 선생님. 가. 너 걸을 수 있겠어? 응. 나 괜찮아. 힘들면 말해. 야, 너 전화기 왜 꺼져 있는데, 어? 공태강 목소리 낮춰. 너 괜찮냐? 응. 얘 왜 이래? 무슨 일인데? 너 또 얘한테 뭐라고 했냐? 그런 거 아니야. 급한 일 아니면 나중에 얘기해라. 엄청 급한 일이거든? 야, 너 혹시 정... 그냥 들어가라. 너 얼굴이 그게 뭐냐? 야, 한이안. 어떻게 된 건지 말 좀 해봐라. 너한테 왜 그래야 되는데? 너 쟤 싫어하잖아. 아니냐? 왜 대답을 못해? 너 쟤 싫어하잖아. 그래서? 신경 끄라고. 아님 울리지나 말든가. 야, 넌 겁도 없이 그 밤에 거길 혼자 가냐? 무슨 일이라도 나만 어쩌려고? 궁금했어. 전에 정수인이랑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직 자세한 얘기는 못하겠지만 정수인 죽었을 때 처음 발견한 게 고은별이야. 넌 그걸 어떻게 알았어? 그냥 어쩌다가. 암튼 너 또 어제 같은 일 있으면 무조건 나한테 전화해. 몇 시든 어디든. 알았냐? 에? 대답 안 해? 알았어. 아휴 씨. 안 가냐? 난 좀만 더 이따 갈게. 너 먼저 가. 안 돼. 절대 안 돼. 당분간 나 절대로 혼자 못 둬. 빨리 와. 은별이구나? 왜 이렇게 놀래? 수업 잘 들어? 야, 너 왜 이렇게 놀래냐? 김쌤, 뭐 보세요? 아닙니다. 수업 안 들어가세요? 가야죠. 찾아가는 진로 교육 날짜 나왔던데 뭐 유명한 교수님의 강의 주제도 그렇고 괜찮더라고요. 예, 대학에서 그런 지원도 해주니까 애들 진로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 그럼. 예. 오늘 저녁에 시간 있으세요? 무슨 일이신데요? 그냥 교사로서 선배님이시니까 교직 생활에 대한 이런저런 얘기 듣고 싶어서요. 그럽시다. 저 교생 실습할 때가 생각나네요. 그땐 저도 전 선생님만큼 열정이 있었는데. 지금은요? 지금은 아니란 말씀이세요? 예, 아니죠. 왜요? 김준석 선생님을 변하게 만든 이유가 뭘까요? 작년에 저희 반이었던 제자 한 명을 잃었습니다. 살아서도 지켜주지 못했고 죽어서도 지켜주지 못했죠. 제가 비겁해서요. 무슨 일이 있었는데요? 다 제 잘못이었는데 책임을 지지 못했습니다. 하시는 거예요. 잘 아시지 않습니까?
무슨 일이냐? 궁금한 게 있어서요. 뭔데? 정수인이랑 고은별, 그리고 아버지 관계요.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1년 전에 죽은 정수인의 모가 무서워서 목격자인 고은별을 강제 전학 보내시라는지가 궁금해요. 너 도대체 뭘 캐고 다니는 거냐? 이러시는 거 보니까 제가 제대로 뭘 캔 건 맞는 것 같네요. 두 사건 아무 상관없다. 쓸데없는 짓 하지 마. 궁금해하지도 말고. 대답하시면 없으시면 안 하셔도 돼요. 제가 직접 징계위원회 쳐들어가서 물어볼 테니까 상관이 있는지 없는지. 건방진 놈. 그러니까 걔 그런 식으로 쫓아내지 마세요. 아버지한테 부탁 같은 거 해본 적 없잖아요, 저. 그대로 두시죠. 아직 할 말이 남았습니다. 먼저 한마디 말로 사과할 수 없겠지만 정말 죄송합니다. 수인이 언니 되시죠. 죄송? 이제 와서요? 어제 고은별 교실로 불러냈던 거 선생님 맞습니까? 네. 이유는 잘 아실 테니까 설명할 필요 없겠죠. 저한테는 뭘 어떻게 하셔도 상관없지만 나이 어린 학생들한텐 상처 주지 마십시오. 그렇게 학생들 걱정하시는 분인지 몰랐네요. 정 선생님 마음은 이해하지만 방법이 틀렸습니다. 틀려요? 경찰에 항의도 해보고 기자도 찾아가보고 별짓 다 해봤는데도 소용없을 땐 그럼 뭘 해야 되죠? 선생님도 제가 나타나기 전까지 죄책감도 없이 잘만 사셨잖아요. 잘못한 사람이 대가를 받는 걸 보겠다는 게 뭐가 잘못된 거죠? 저한테 한 번만 기회를 주십시오. 제가 바로 잡겠습니다. 당신 같은 사람 뭘 믿고. 제가 약속을 못 지키면 그땐 정 선생님 뜻대로 해도 변명하지 않겠습니다.